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펌프는 앞에 헤드 부분이 프레스타랑 자전거 프레스타, 던롭 그리고 반대쪽에는 자동차 같이 넓은 슈레더 타입을 이렇게 좀 편리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는 펌프 쓴지 한 10년 됐어요. 근데 보통은 시중에 좀 저가형으로 나오는 거는 이런 펌프를 많이 써요. 이런 펌프를 많이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보통 프레스타에 맞춰서 세팅이 돼서 펌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방법만 알면 저런 것처럼 슈레더 방식으로 돌려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도 바람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앞에 뚜껑 이렇게 열어주시고 여기 이렇게 제끼면서 조금씩 해주시면 이게 지금 새 거라 조금 잘안 빠질 텐데 고무 패킹이 하나 있고 플라스틱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두 개가 맞물려서 들어가면 프레스타 타입. 그리고 이게 뺀 다음에 서로 뒤집고 뒤집고 그 다음에 껴서 넣어주면 넓어졌죠? 슈레더 타입에 넣어줄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슈레더로 박아준 후에 마개를 닫아주면 자동차에도 넣을 수 있게 돼요. 딱 조여주고. 그리고 공에도 넣고 할 때는 이런 거는 튜브 같은데 여름에 물놀이할 때 튜브 같은데 이렇게 끼워주고 이렇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바람을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공에 넣을 때는 이런 핀이 달려있을 건데 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슈레더 방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공도 바람을 넣어줄 수가 있죠. 끝입니다. 안녕.